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시원하게 3만 달러 위로 올라서주면서 다행스럽게도 강세론자들의 여러 분석과 전망들이 대체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3만 2천 달러까지 뚫어내면서 나름의 반등 동력을 선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고래와 기관들의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랠리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는 상황입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3만 달러를 뚫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3만 5천 달러까지 랠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분증명 전환이라는 어마어마한 일대 사건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더리움이 이번에는 롭스텐 비콘 체인이 출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식적인 지분증명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테스트넷을 통한 병합 작업이 우선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 시점이 6월 8일로 제시가 됐습니다. 실제 병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테스트 병합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지분증명 정식 전환을 앞두고 가장 의미 있는 이벤트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더 시세가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으로까지는 이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2200달러 부근까지 반등할 수 있는데 이 주변에서 새로운 저항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식의 전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인 경제 환경과 관련해서 6월 한 달 동안 가장 눈여겨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단연 인플레이션 이슈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5월 제조업 PMI가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상하이 봉쇄가 해소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역시 완화될 수 있고 이게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6월 한 달 동안의 가장 중요한 관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힘겨웠던 5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년 중 가장 좋아하는 시기인데 이 5월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부정적인 상황과 관련한 역사적인 수치들이 계속 확인되면서 한숨 지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5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장이 반등세를 확인해주는 만큼 6월부터는 어쩌면 의미 있는 반전이 더 적극적으로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아무쪼록 6월부터는 의미 있는 목표 달성하실 수 있기를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참 다행스럽게도 3만 1000달러 중반에 잘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일시적으로 3만 2000달러를 뚫어내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황소 세력의 반격이 꽤 의미있게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16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치 자체가 다소 완화됐다라는 점을 보면 그나마 조금은 투자 심리가 완화된 상황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6%대 중반에서 횡보하면서 올해 들어서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미넌스가 좀 더 올라주면서 비트코인 중심의 강세장을 기대해볼 법한 그런 수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가격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5월 30일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고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3만 달러 위에서 가격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게 성공하게 될 경우에 곰세력이 주도권을 잃게 되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3만 달러 위에서 유지가 되면 3만 2,659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고 이후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3만 4,954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평평해지고 있고 RSI가 46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황소들의 복귀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가격이 3만 달러 아래로 다시 후퇴하면 감정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트레이더가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에 곰세력은 다시 28,630달러 아래로 끌어내리고 5월 12일 장중 최저점인 26,700달러까지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이게 성공하면 다시 하락세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 캔들이 매우 훌륭하다라면서 이게 3만 8천 달러로 안도랠리를 벌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에는 저항선을 뚫은 캔들을 향해서 화살표로 섹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3만 8천 달러 부근까지 랠리할 수 있다는 점 함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머스타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더 큰 가격 상승에 앞서서 더블 바텀, 이 쌍바닥을 확인하는 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건 새로운 파라볼라의 토대가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특히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RSI가 가장 낮았던 2015년과 2019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두 번의 바닥을 확인하면서 포물선 형태로 랠리를 이어갔는데 어쩌면 이번에도 이제 남은 건 포물선 형태의 끝자락까지의 랠리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 스탕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막 중요한 트렌드 라인을 깼다. 만약 이게 확정된다라면 아마도 강세장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신고점 달성 직전에 먼저 저항선 아래로 폭락한 뒤에 한번 저항을 맞고 두 번째 시도를 통해서 신고가 랠리를 벌였다라는 점을 차트로 설명을 했는데 올해의 경우에도 저항선 밑으로 빠진 뒤에 한번 저항 돌파에 실패를 했고 이번에 다시 저항선을 뚫어낸 만큼 지난해 신고가 랠리 당시와 비슷한 랠리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분석가 매튜 하일랜드의 경우에는 조금 신중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4시간 차트 기준으로 저항선을 뚫어낸 직후의 상황에서 걸쳐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은 현재 저항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차분한 한마디를 날려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이 3만 달러 부근에서 매집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최근 비트코인 매수세는 100BTC 미만의 홀더와 1만 BTC 이상의 거래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BTC 미만을 보유한 주체의 총 잔고는 8만 724개가 증가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글래스노드는 이건 루나의 청산 규모와 비슷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만 BTC 이상을 보유한 주체는 4만 6,269개를 매집했는데 장기 홀더들의 물량은 최근 1,304만 BTC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고래들의 집중적인 매집 구간이 2만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 구간으로 분석이 됐었는데 이 구간은 개미나 고래 구분 없이 장기 홀더들의 매집 구간에 해당하는 가격대라는 점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심리적 수준인 3만 달러를 뚫어내주면서 이더리움 역시 2천 달러 돌파 시도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더리움의 가격 흐름과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은 5월 28일 1,700달러 중요한 지지선에서 반등을 했고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026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건 황소 세력이 지속적인 회복을 시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RSI는 매도 압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강세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다. 매수 세력은 가격을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로 밀어붙이고 2,159달러 수준에 도전할 것이다. 황소가 만약 이 부근의 저항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다시 1,700달러에서 2,159달러 사이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황소가 2,159달러 위로 끌어올리면 1,700달러가 단기적으로 바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후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2,504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다만 가격이 하락해서 1,7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낙관적인 견해는 무효화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나름 디테일한 분석을 잘 제시하는 분석가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이번 이더리움의 반등이 일시적인 안도랠리에 불과하다라고 밝히면서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해서 2,269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지만 이 랠리는 2021년 중반보다 강도가 약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반등은 그저 안도랠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분석가 크립토 토니 역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의 반등은 거래자들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더 큰 그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이 좋아 보이지만 내게는 단순히 안도랠리 수준으로 보인다. 우리는 시간 프레임에 깨진 시장 구조가 없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입증될 때까지 여전히 한 발 더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공유한 차트를 보면 추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에 이더리움이 1,500달러 선까지 후퇴가 가능하다는 점이 함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세를 둘러싼 전망은 다소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많은 가운데 이더리움의 전환적인 도약의 지점이 될 이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 작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병합이 공식적으로 이뤄지기 전에 테스트넷 롭스텐에서 우선 병합을 위한 첫 리허설이 벌어지는데 이를 위한 롭스텐 테스트넷 비콘 체인이 출시가 됐습니다. 비콘 체인은 이더리움 2.0의 메인넷인데 이게 테스트넷에서 리허설용으로 출시가 된 겁니다.
테스트넷 롭스텐 네트워크에서의 병합은 6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팀 베이콘은 이더리움의 작업증명 테스트넷이 이제 지분증명으로 이동하게 된다. 새로운 비콘 체인이 런칭했는데 이번 테스트넷에서의 병합은 6월 8일 정도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번 병합 작업이 첫 번째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역사상 가장 기대되는 이벤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8월, 늦으면 10월 전후 시점에서 단행될 것으로 현재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분증명으로 전환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이 되는데 무엇보다 이더 스테이킹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더 유통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더리움 공급량이 90%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 이벤트가 가까워질수록 이더리움이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까지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이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먹는 수준의 영향력을 펼쳐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6월 8일로 예정된 테스트넷 병합이 부디 아무런 탈 없이 테스트가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힘겨웠던 5월이었지만 다행히 시장은 5월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에 좀 더 나은 장세를 기대하게 만드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소폭 반등하면서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적으로는 코로나 예방과 통제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는 자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신호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6월에는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들이 글로벌하게 여기저기서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1일부터 상하이 봉쇄가 해제되기 시작하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 효과, 이를 통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 관세 철폐 또는 완화에 대한 좀 더 구체화된 입장이 6월 안에 확실히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을 키우면서 시장에 훈풍을 안길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여러모로 여름 강세장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은 시기인 만큼 힘겨웠던 5월 이제 뒤로 놓아두시고 희망적인 6월 플랜 마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역사상 역대급 지표들이 곳곳에서 포착될 정도로 어려웠던 5월 장세였습니다. 마음고생들 많으셨을 텐데 6월부터는 의미 있는 반전을 통해서 바라시는 바, 목표하시는 대로 달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